내 채널에 구독하라. 아, 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뿅 들어갈 때 뿅 하는 소리가 나요. 바티궁에 모이라 딜구슬을 넣으면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공주형님은 저거 라인 들고 오시면 됩니다. 2500 풀피 2500에서 일단은 그냥 구슬 딜구슬 한번 다 맞아볼게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냥 딜구슬 몇이에요? 2297 2500 마이너스 2297인 이과 누구? 203. 오케이, 일반 딜구슬 다 맞았을 때 203. 궁을 어디다 깔아야 될까? 여기다가 그냥 깔아줘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 가만히 맞으세요. 몇이에요? 84. 중복이 되는 거야, 많은 거야? 근데 더 빨리 들어가요. 216. 조금 더 깎이는 것 같긴 한데. 어, 두 배 빨리 깎이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데미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더 빨리 들어가네요. 한 틱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빨리 들어가네. 구슬이 줄 수 있는 데미지는 203 정도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라인 노랑피랑은 관련 없네. 저게 이제 방어구죠. 그러면은 한번 설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1250. 1047. 1250 마이너스 1047. 이과 203 똑같죠? 203 똑같네요. 구슬 데미지는 방어구 관련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데미지를 주는 것 같은데? 총 정리를 해보자면 방어구 체력 상관없이 들어가는 구슬의 데미지는 총량은 똑같아요. 궁극기를 통과시키면은 그 데미지가 더 빨리 들어가요. 두 배의 속도로 더 빠르게 구슬의 데미지가 소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